지난번 스트리밍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약간 큰 소리 주의해서 소리 잠깐 줄이세요. 소리 크게 낼 거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경고했어요. 소리 줄이라고. 네. 여러분들의 귀를 보호하고자 마이크를 샀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방 문제였어요. 이 방이 거의 욕. 그래서 다음 스트리밍은 방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For your tympanic membrane.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발성 메디컬 보이스의 이비인후과 의사 앤드류 송입니다.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이 방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입고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티는 다 냈으니까 이건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거의 100만 유튜버 추더 문해스더님 채널을 아십니까? 가수 발성을 분석하면서 모창을 하시는 유튜버 분이신데 특히 가수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흔히 즐겨 쓰시는 표현 중 하나가 까마귀 소리와 자꾸 반응하잖아 My adventure. 고구마 소리입니다. I don't care. 아이고. I don't care. 그만할래요. I'm beautiful in my way. 정상적인 일반인들은 가수 소리가 까마귀래. 와, 정말 까마귀 같다. 고구마래. 정말 고구마를 입에 문 소리가 나는 걸? 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운명 그중 누군가는 우리의 발성 기관을 어떻게 건드리면 까마귀 소리가 나고 고구마 소리가 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과 구독자님들을 위해 그 까마귀 그리고 고구마 소리가 뭘 뜻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학적 언어로 번역해 드려야겠죠. 까마귀 소리는 투앵이고 고구마 소리는 링입니다. 일반인 링 투앵? 그게 뭐야? 나 까마귀 고구마가 좋아. 이거 끌래. 우리 구독자님들 링과 투앵 그 얘기였구나. 해부학적 용어로 하니까 알아듣기가 쉽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구마는 혀뿌리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소리. 그러면 소리가 좀 커져요. 이걸 노래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 거친 사막과 기본적으로 어두운 톤이지만 그 사이에 찌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주로 성악가들이 많이 쓰는 소리고 링, 스퀼러 아니면 싱어스 포먼트, 성악가 포먼트 등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서는 링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할게요. 반대로 까마귀 소리, 투앵은 이런 소리입니다. 어우, 코마가 소리 안 변해요. 이건 약간 소리가 좀 비교적 밝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우들도 많이 써요. 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Understand always. 자, 다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부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리를 크게 만드는 데는 첫 번째 호흡압, 두 번째 성대 접촉률, 그리고 마지막이 공명인데요. 바로 이 3번 공명에 속하는 게 이 링과 투앵입니다. 이 링과 투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증폭하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굳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링과 투앵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대 바로 위쪽의 공간 상후두관을 좁히면 링과 투앵이 나오는데 후두를 높이면 투앵이고 후두를 낮추면 링이다. 이것이 기존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어떻게 바뀌었냐. 먼저 링은 혀뿌리가 후두개를 뒤로 밀어서 상후두관을 좁게 만드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들으면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보시죠. 혀뿌리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후두개를 앞으로 미니까 소리가 약간 메탈릭하게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더불어 소리도 조금씩 증폭하고요. 오케이. 즉 상후두관을 좁게 만드는 거는 기존에 제가 이야기했던 피엘 후두개 주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틀렸냐고요? 아니요. 과학이 발전한 겁니다. 자, 다음은 투행입니다. 투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상호두관이 좁아지고 추가적으로 인두관까지 좁아지는 경우 투행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두관이 좁아지지 않고도 투행 소리가 난다는 게 확인됐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먼저 저기 성대 뒤쪽에 구덩이 보이시죠? 만약에 인두관이 좁아지면 저 구덩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그래서 투행은 이 위쪽 인두강의 수축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서 이 양쪽의 구덩이, 이성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양쪽의 구덩이가 없어지면서 나는 소리라는 거죠. 이것을 왜 지금까지는 상호두관을 수축으로 설명을 했냐? 왜냐하면 보통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투행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행이 상호두관의 수축이 있었다고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후두 위치가 연관이 있습니다. 투행은 후두가 높으면 잘 발생을 하고 후두가 낮으면 투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링은 후두를 낮춘 것뿐만 아니라 후두를 높인 상태로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나얼의 소리를 한번 살짝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혀의 앞쪽과 혀뿌리가 분리가 되어야 해요. 만약에 혀 앞쪽과 혀뿌리가 분리되지 못하면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으르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래의 정대는 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에. 물론 이 소리를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동균 같은 가수분도 계시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까마귀 소리와 고구마 소리가 뭔지 아시겠나요? 이 다음 시간에는 고구마와 까마귀, 링과 투행을 실제로 쓰는 가수들을 보면서 어떤 가수들이 링과 투행을 쓰고 있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둘 다 안 쓰는 가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리를 증폭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고음에서만 활용하는 가수들도 많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의학발성 메디컬 보이스의 비뇨과에서 앤드류 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